이 작품이 화강석으로 이렇게 파도에 이렇게 고립된 섬이라는 작품인데요. 시하고 굉장히 맞죠. 잔다듬이를 이렇게 큰 섬처럼 해고 이 바다의 풍랑에 씻겨서 이렇게 터치를 파도가 성난 파도가 파피옹이라는 그 소설책에서 그 고립된 그 감옥이 모든 바다 한가운데 이렇게 성난 파도에 해서 그 파도에서 그 탈출 못하도록 그런 데가 감옥이 있는데 지하 감옥 있죠. 그런 데서 모티브를 얻었는데 이 뼈가 지하 감옥 같은 데서 이렇게 갇혀서 이걸 감고 있죠. 우리 남편이 개목걸이를 갖다 이렇게 다 매놨네요. 이 작품은 이제 좀 손질해서 다시 작품 다이에다 올려놔야 될것 같아요. 이 고립된 섬이에요, 이 작품이. 이 거칠은 터치는 거센 풍랑을 그 다이를 놓지 않고 바로 이 작품이 화강석인데 한 3, 40년 전에 했던 거예요. 1980, 한 89년 정도에서 이게 제작했던 작품인데 우리 집에서는 이렇게 그냥 이게 무거우니까 걔가 끌고 걔들이 기운이 센데 다 다른 건 그냥 무너뜨리고 끌건데 이건 너무 무거워가지고 걔들이 끌고 가지를 못하니까 이 작품이 걔 세살을 묶은 걸로인데 이 작품 전부 굉장히 내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작품이었어요. 일부는 이렇게 깨져버렸네요. 여기가 깨졌지만 나머지는 이렇게 감고 있죠. 이 지하 감옥 같은 데서 이렇게 버티고 옆에 이 아래는 파도에 휩쓰는 파도를 거칠 파도를 이렇게 터치로 이게 잔다듬이로 처리했어요. 다른 작품처럼 광택을 내지 않고 잔다듬이로 처리하고 이 내부에 이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데서부터 탈출하고자 하는 그런 인간상을 만들었죠. 이거 이제 제대로 올려서 빛을 보게 해야 되겠네요. 너무 너무 처박아가지고 작품이 근데 이 시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 작품이에요. 고립된 섬이에요.